아기한테 이뻐 보이고 싶어서. 야, 순간 네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할 때 순간 내 여자친구가 너라면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너무 좋지. 그냥 남자한테 와서 네가 내리는 게 낫겠지. 지금은 남자친에게 여친 모드로 영상통화 걸어서 잠 안 온다 해보기. 자기야. 아가리. 아가리 대가리 아가리. 자기야. 조카 생겼네. 아, 자기야, 나 잠이 너무 안 와. 밤에 자, 밤에 애가 떨어지면 자. 자기 자장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. 안녕. 우리 저번에 봤지? 소민아 잠이 안 와? 응, 자기야 잠. 아가리. 아, 자기야, 나 자기 목소리 듣고 자려고 전화했어. 자장가. 아니라 잠깐만. 아, 나 진짜 이 눈깔 나. 자기야, 우리 이번 주에 뭐 먹으러 갈까? 이번 주에 뭐 먹으러 갈까? 진짜 잠 안 와. 참는 컨텐츠야. 뭐 원래부터 이렇게 하면 몸에 변화가 오거든? 지금 뇌에 변화가 왔어. 뭐, 날 사랑하는 변화? 존나 태고 싶은 변화. 자기야, 자장가 한 번만 불러. 진짜 한 번만 불러. 파리채 같은 거 있잖아. 응. 그거 들고 목뼈 3번이랑 4번 사이를 세게 쳐. 그럼 기절할 거거든? 응. 거대로 뭐라 떨어져. 어? 어, 룡아, 안녕. 저번에 우리 한번 봤자. 자기가 소개시켜줘가지고. 이상한 룡 같은 컨셉을 잡았네. 자세가 불러줘. 어. 자자. 너무 감미롭다. 진짜 너무 좋다. 어? 아니, 다른 남자한테 전화. 어, 미안. 이거 뭐 하는 거야? 나 뭐 컨텐츠니? 와, 너 존나 편하게 돈 번다. 어? 뭐 올해는 뭐 부모님한테 그 효도를 해. 왜?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 지금 이미 뒤졌거든, 나한테? 꼭 효도해라. 여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. 너 진짜 룡이, 넌 진짜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짓궂다. 넌 진짜. 와, 이게 어떡하나 진짜. 와, 나 안 빠져나오네 캐릭터에. 거울 비친 지금 네 모습 보니 혹시? 응. 그 모습이 과연 행복한 모습이지? 어? 그래서 지금 얼굴이 그 기름이 뭐 바른 거야 일부러? 아기한테 이뻐 보이고 싶어서. 어, 약간 반짝반짝 빛나게? 야, 순간 네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할 때 순간 내 여자친구가 너라면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너무 좋지. 그냥 남자한테 와서 뛰어내리는 게 낫겠지. 올림픽대로 뛰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우리 한국이 제 우리 한국이야. 혼자 있니? 응. 와, 혼자 진짜 한살 혼자. 야, 이거 미안해. 이거 만약 컨텐츠 아니면 미안해, 우리 거 올릴게. 야, 싫어. 내 거야 컨텐츠. 야, 요새 영상 통화 좀 오더라. 알았어. 자기, 아무튼 자기가 웃겨줘서 이제 덕분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해줄게. 네, 씨. 커져라, 에이. 왜 보자마자 웃어, 자기야. 선배님이라니. 우리 아까도 만나서 밥 먹었잖아. 아,
무슨 말씀이시죠, 김지영 후배님? 자기야. 아, 너무 졸려, 자기야. 나 너무 졸린데. 자전거도 좀 불러주면 안 돼? 아니, 이게 원래 내 생얼이야. 아, 근데 뭐, 아직 뭔가 지우면 지워진 것 같은데, 다. 자기야, 장난치고 그래, 진짜. 나 지영이 삐질 거예요, 진짜. 어, 시어머니? 아, 시어머니요? 내가 어저께 갔었잖아. 아니, 바꿔주지 마. 불편해. 응, 시어머니는 맞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때. 자기야, 나 지금 생얼이야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아, 자기야, 나 자전거 불러줘. 나 이제 자기 자전거 없이는 잠 못 자겠어요. 뿌잉 뿌잉. 제가 자전거로 뭘 불러줬었죠? 아! 말 달리냐고 이런 거. 아니야, 그거잖아, 그거. 난니커 중에 최고. 난니커 중에 최고. 난니커 중에 최고.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자기 몸 안 좋아? 내가 병문안 갈까, 지금? 그럼 같이. 아, 네? 아니, 요즘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이게 혹시나 또 영상통화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영상통화로 뭐가?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상통화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영상통화로 코로나가 얼굴 짓는 거야? 혹시 모르는 거라 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. 자기 얼굴에 진짜 자기가 준 인형 이렇게 안고 자려고 하는데 빨리 자전거 불러줘. 내 눈! 지금 통화를 마무리하고 빨리 메이크업 지우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. 1억이야?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. 성증. 지형증.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집콕도 오래 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 이럴 거면 진짜 내가 헤어진다 지금 자꾸 이러면은. 아, 이럴 바에는 헤어진 게 나아. 아니 자기야. 아니 우리 사귄 지 벌써 3년째야 우리 동안하자. 야 언니는 안 되겠다. 아, 성진이랑 개아파졌어. 야 언니는 성진이랑 헤어질 수 없어. 아, 땀이 너무 난다. 고마워.